여러분들 오늘은 진짜 강력하지만 아무도 몰랐던 숨겨진 히든 차량을 리뷰해볼게요. 그것은 바로 브라마드 듄 로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다치의 파워 웨건을 모델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차가 굉장히 많이 낡아있어요. 와 이게 사이드미러 보시면은 완전 녹에 다 쓸었고요. 보시면은 헤드라이트가 후드랑 떨어져있어요. 이렇게 확실히 미국식 트럭 느낌이 많이 나는군요. 여기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녹슬어있고 밑에 보시면은 여기 해상도가 살짝 애매하긴 해요. 옆에서 보시면은 차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높아요. 여기 보시면은 스노클이 달려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물속에 들어갔을 때 여기 숨 쉬는 거예요. 흡기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는 장치예요. 이 휠이 사이즈가 되게 크고 많이 녹슬어있고요. 타이어도 오프로드 타이어 들어가 있고 여기 뒤에도 이 녹슨 디테일. 근데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저 같은 사람들. 뒤쪽에는 적재함이 꽤나 큰 사이즈로 들어있고요. 보시면은 여기가 뚫려있네요. 이게 원래 그런 건가?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듈기 때깍. 그렇지. 앞쪽에는 듄 로더의 엔진 사이즈가 그렇게 큰 건 아니고요. 내부 디테일이 잠시만요. 이게 GT5 초창기 모델이라 그런지 내부 디테일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다음에 제가 한번 타볼 건데요. 여기가 일단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여기 시트 상태도 확실히 좋은 편은 아니에요. 여기도 갈아야 되고 이게 다 그냥 좀 그래요. 차에 탔을 때는 이런 모양. 통풍구가 길쭉한 타입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디테일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넘어갈게요. 그리고 자동차를 사시면은 콜라를 서비스로 줍니다. 차량의 구동 방식 같은 경우는 후륜구동 오케이. 여러분들 제가 트레이너를 이용해서 이 차를 좀 더 소환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보시면 쓰레기가 실려있는 버전이랑 쓰레기가 안 실려있는 버전,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쓰레기가 진짜 많이 실려있는 버전도 있어요. 이거 가끔 나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드럼통도 있고 나무도 있고 타이어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다음에는 내거 들어볼게요. 호미나츠를 발사. 보시면은 한 발에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휠이에요. 보시면 사이즈가 꽤나 크죠? 와 여기다가 밥 쥐어도 되겠네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아 소리가 별로 좋진 않아요. 그렇다면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마일 표시가 나오고 오른쪽 밑에 보시면 킬로미터가 나옵니다. 편하신 거 보시면 돼요. 출발! 오 뭐지? 아니 12차치고 빠르네요. 보시면 30마일 돌파, 40마일 돌파? 아 근데 처음에 빠른 척 했지만 실제로 빠른 건 아니에요. 지금 50마일 돌파. 지금 보시면 속도가 74마일. 그리고 여기서 속도가 더 이상 빠르진 않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핸들링을 한번 볼게요. 60마일에서 오른쪽 보시면은 그냥 평범한 트럭처럼 돌아가요. 뭐 특별히 나쁜 건 아니고. 여기서 왼쪽으로. 이게 선에 가기 좋은 건 아닌데 애초에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불편하진 않아요. 그렇다면 드리프트! 드리프트! 오! 드리프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심이 납치가 되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볼게요. 만약에 납치가 된다면 이 차 꼭 사셔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탑승자를 구해봅시다. 출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쉽게도 여기 위쪽으로 올라오지 않아요. 밑으로 깔려버리네요. 그렇다면 이제 인수기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프로, 브레이크 프로, 엔진 프로, 그 다음에 경적 같은 경우는 기본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무광 다크블루, 그 다음에 2차 색상은 무광 하버블루 달아드릴게요. 서스펜션은 건드리지 않을게요. 트랜스미션 프로, 터보 장착 완료. 자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을거예요. 타이어만 바꿀게요.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파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제가 다시 내구도로 보겠습니다. 호미나츠를 발사. 한 발에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번에는 제가 미니건을 쏴볼게요. 엔진 쪽에다가 발사. 나이스 샷. 완벽해. 이제 진짜 제대로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세트 출발. 30마일 돌파, 40마일 돌파. 뭔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빨라지는 않고 그냥 적당히 빨라졌어요. 지금 보시면 79마일. 근데 여기에서 더 이상 빨라진 않아요. 다음에는 오프로드 성능을 볼 건데요. 뒤쪽에다가 소를 태우고 가보겠습니다. 출발. 뭔 소리야? 떨어지면 안 된다. 에? 잘 가야 돼. 오케이. 보시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소가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바로 이제 논밭으로 출발. 세트 내가 너를 고향에다 데려다 줄게. 가자! 가자! 아이쿠! 안 돼! 자, 성공적으로 데려다 드렸습니다. 어디 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다시 가볼게요. 이번에는 안전운전 하면서 출발! 보시면은 이런 논밭을 가는데도 안정적으로 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나오세요, 빵빵! 저기 산 있죠? 저기까지 올라가 볼게요. 먼저 이쪽으로 출발! 나이스 샷! 성공적으로 올라왔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고비. 여기는 경사가 심한데, 안 돼! 소야, 미안해! 그냥 버리고 갈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하 여기는 올라갈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A번을 태우고서 내리막길 가볼게요. 출발트 시작하자마자 떨어지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A번 미안해. 아 나 정말. 일단은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부상자가 나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길을 멈출 순 없어요. 이쪽으로 출발. 그렇지. 보시면은 나름 잘 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제가 침수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차가 완전히만 잠기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출발. 여기 완전히만 잠기지 않으면은 완전히만 잠기지 않으면은 안돼 갈 수 있어. 보시면 침수가 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부터 저기까지 다시 한번 더 출발. 완전히만 잠기지 않으면 돼요. 완전히만 잠기지 않으면
완전히만 잠기지 않으면은 넘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오프로드 성능 보기 힘들어요. 다음은 제가 탱크를 이용해서 앞바퀴를 뽑아보겠습니다. 아 미안. 오마이갓, 지금 보시면 상태가 많이 안좋아요. 아 이거 좀 위험해요. 불을 꺼야 될 것 같아요. RCB 골드 도발사 불을 껐어요. 대충 저의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저의 사무소에다가 전시를 했어요. 이 작품의 이름은 세팅의 고뇌. 여러분들 경매가는 1억부터 시작하고요. 마음에 드신 분들은 구매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브라바도 준 로더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찍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GT5의 감성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I just wanna stay bad, stay mad, shit by my shoulder cause they treat me like an outcast. I ain't gonna take that, stay back, I'll be swinging hard till the hits come in all caps. I ain't gonna lay back, pray that someone's gonna help me, ain't nobody like that. I ain't gonna wait, that's all fact, give me one shot and I'll never get the throne back. I'm sick of being cautious, I'ma go cause something, can't stop this. I'm